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운동 효과가 좋아 많은 이들이 즐긴다고 합니다. 좀 조금 이상하다. 아, 이렇게 걷는 건 아닌. You don't put it in front of you. No, not so. I saw you. I saw you with my fishing tool. The hand goes not goes up. It's you do like this. Uh-huh. You don't need. Front. Yes, only a little. Like this, so that it's. 이게 상당히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이야. 이게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게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좀 익숙해지자 편안하게 숲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길가에 핀 예쁜 꽃들과 블루베리. 그리고 숲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마음을 열면 걷는 것만으로도 푸른 숲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눅시어 공원의 크기는 45평방 킬로미터. 여의도의 5배가 넘는 이곳에는 호수만 해도 43개나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우리와는 달리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장작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구나 손쉽게 장작을 펼 수 있는 도구도 흥미로웠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숲에 올 때면 항상 마카라라 불리는 소세지를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효율적인 문화에 익숙한 제 과역이 끝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오! 자, 아니 꽃이 있지 않고? 아니 연속이 400km. 그러니까 핀란드에 익숙해지지 않아갖고 지금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삼겹살. 이들은 나뭇가지에 꽂아 한두 개 구워 먹는 게 전부더군요. 여행은 한 박자 느리게 하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게 그 마카라, 핀란드어로 마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 같이 식구들이랑 와가지고 이렇게 한나절 이렇게 바베큐를 해 먹으니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소박하네, 뭐. 소세지 먹고 그러니까. The Finns, they live like this. Oh, yeah, okay, yeah. They come here and they spend the whole day. Yes, right? Yes. 보자. 핀란드 음식 문화를 알려준 이들에게 저도 우리만의 요리법을 알려줬습니다. 버섯을 잘 안 먹나 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잘 구워졌거든. 이렇게 살짝 물이 살짝 올라오면 이게 된 건데. Try. Try more. It's good. 이곳에서도 버섯은 다양한 음식 재료로 쓰이지만 우리처럼 구워 먹지는 않나 봅니다. 과연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야, 세상 조금 빨래. 야, 미타주. 곧 해봐. 야, 피바.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 잘 팔리겠는데, 이제? 오늘 다음에 여기 바베큐라고 올 때 분명히 사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거 버섯 구워 먹는 걸로 퍼트린 것 같아요. 아마 한 1년 지나면 핀란드 전체에서 버섯 구워 먹는 지금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 누구든 사용하는 이곳은 만나는 이들이 모두 친구가 됩니다.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s. Nice to meet you. Is that first time you visit in Finland? No, no, for me it's the second time. Second time. Yeah. You come here very often with your family? Yeah. Yeah? This place? Yeah, of course. Around the whole Helsinki area. Yeah, yeah. Swimming, running, skiing, everything. You can travel, yes? So, yeah. That's the healthy. Yeah. That's healthy. Yeah. And you, competition, everything. Right, competition with your granddaughter, right? If you don't talk with somebody every day, you get so older. Your head is empty. Yeah, empty, it's right. You're true. You must believe with your life. You must be go to wood, you must be go to swim, you must be doing everything. You must be very happy. 이들은 소박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건 숲이 있기 때문이라는 한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핀란드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저도 그림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화려하게 도드라지진 않아도 오히려 사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핀란드 자연의 아름다움. 제가 만난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자연을 닮았습니다.